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을 간구합니다.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던 모든 일을 가지고 저희들이 왔습니다. 하나님 이 시간에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특별히 하나님 욕심이 잉태해서 하나님의 그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걸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오늘 현 시점을 우리가 바라봅니다. 한 주간에도 러시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희생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저들에게 들려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통치하는지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께서 이 나라, 저 나라, 온 세상을 통치하는 세계를 저들이 알게 하셔서 모든 것을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이여 나눌 수 있는 능력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. 한 주간에도 온 세계가 기도합니다.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 기도의 물결이 세상을 평화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의 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